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루퍼 백팩에 이어서 신제품 루퍼 브리프 케이스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브리프 케이스는 컨셉이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맨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방 브리프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방은 두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블랙이랑 그레이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M 사이즈 그리고 S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방 기능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냥 크기로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하는 블랙의 S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저번 루퍼 백팩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루퍼 가방 제품들이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겉면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안쪽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켓이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퍼를 열면 안쪽 이렇게 있고 반대쪽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작은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적당히 큰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이 포켓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끈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 브리프 케이스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손에 짐들이 조금 많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 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연결하게 되면 평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크로스백으로 한 번에 딱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브리프 케이스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 항상 가방을 고를 때 저는 손잡이를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손잡이가 얼마나 짱짱한지, 이게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루퍼 브리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마감 자체가 엄청나요. 그냥 딱 봐도 튼튼해 보이죠. 거기에다가 이 손잡이는 와, 엄청 짱짱해요. 손가락으로 눌리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되게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데 짱짱한. 그리고 이 가방이 한 번에 열리지 않도록 손잡이가,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이렇게 클립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방을 이제 안쪽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하나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로 출장을 많이 가시게 되면 가방을 도난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안에 물건만 빼간다든지. 그러면 그 자크로 닫은 다음에 이게 안 열리도록 뭐 자물쇠나 이런 걸 닫아야 되는데, 캐리어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 가방 같은 경우는 자물쇠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퍼 브리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물쇠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앞뒤로 모두 다 자물쇠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면을 열면 이렇게 180도가 열리게 되어가지고, 특히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었던 게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안에 물건을 막 빼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쭉 펼친 다음에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통과를 시키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고, 특히나 또 이렇게 되면 짐 정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한 번에 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이쪽 앞쪽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그물로 된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파우치, 심파우치를 이렇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루퍼의 특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심이나 아니면 뭐 작은 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다니면 절대 분실할 리 없겠죠. 이렇게 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찍찍이를 딱 열면 여기에 포켓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되게 빳빳해요. 여기 포켓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인 서류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보관하게 되면 구김 없이, 찢김 없이, 이거 자체가 방수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재질이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산이나 아니면 텀블러, 그런 물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뭐 따로 쓰러뜨릴 일 없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끈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끈이 있어요. 고정끈. 이 고정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큰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해주는 고정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퍼에서 이렇게 이너백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스몰 사이즈, 이거는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 보시면 공기가 엄청 잘 통할 것처럼 보이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이너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인 짐들을 넣으시고 이렇게 고정끈을 활용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프 케이스를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짐 정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고정끈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이 고정끈 하게 되면 이 양옆을 눌러서 하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뭔가 좀 틀리죠?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걸치면서 고정을 하고 그냥 당길 때 안 당기고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역할의 고정끈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스마트하면서 간편한 네, 그런 고정끈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숨겨진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그래도 조금 중요한 물건들, 네, 그런 물건들을 여기다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뒤쪽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뒤쪽 같은 경우는 앞에처럼 180도가 열리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열리죠,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도 찍찍이가 똑같이 존재하고 여기 넣으면 큰 포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뒤쪽에 넣는다. 뭘 넣을까요? 네, 당연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런 전자기기들을 여기다 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포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도 그물망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지퍼로 닫을 수 있어서 이 물건이 거꾸로 되더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지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 주황 포인트, 루퍼의 포인트죠. 여기엔 구멍이 자, 줄 하나 딱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 이 주황 포인트가 뒤쪽을 이렇게 딱 열면 여기에도 주황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소리는 여기에다가는 보조 배터리를 넣어놓고 충전선을 여기다 연결해서 이 뒤쪽 포켓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빼놓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이 뒤쪽 찍찍이에는 개인적인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개인적인 물건들, 뭐 자주 사용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이 선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찍찍이니까 누가 만약에 몰래 물건을 빼간다, 소리가 다 나죠. 네, 정말 안전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겉에부터 안쪽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컨셉이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고 비즈니스맨들에게 어울리는 브리프 케이스라고 말이죠. 보통 비즈니스맨이라고 한다면 막 출장이 되게 많고 막 해외로 되게 많이 나가고 그러면 비행기를 되게 많이 탈 것 같고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보통 캐리어를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근데 캐리어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브리프 케이스도 가지고 다니고 그럼 이거 둘 다 가지고 다니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이거 뒤쪽에 찍찍이 포켓이 있다 그랬죠. 그 포켓 옆에 보게 되면 다른 찍찍이로 해서 이렇게 끈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끈을 캐리어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퍼 브리프 케이스에 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봤어요.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해보고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인 느낌은 이 가방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약간 젊은 비즈니스맨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S사이즈, 제가 S사이즈가 좀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S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데일리용으로 되게 가지고 다니기 딱 알맞은 사이즈라고 좀 보여졌고, 이쪽에 있는 M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1박 2일로 그런 출장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되게 괜찮은 브리프 케이스라고 보여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로스백 줄이 있기는 한데 손잡이가 워낙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다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더 괜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브리프 케이스, 이런 유의 가방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 뭐 저처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비즈니스맨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출장이나 업무로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포켓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루퍼 브리프 케이스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리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루퍼 담당자분께 제가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